옥탑방이라는 또 곳은 제 추억의 장소이기도 해서. 아, 어, 왜 예전에 추억에... 잠깐 옥탑방에 사셨나요? 아니, 저희 저기 아내가 결혼 전에 옥탑방에 살았어요. 그래서 아, 연애할 때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죠. 바래다 주면서 거기서 뭔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아, 라면 먹고 갈래. 옥탑방. 옥탑방이 아무튼 좀 네. 정겹죠, 또 아, 네. 느낌이. 네. 요즘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사인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. 네, 뭐 사인뿐만 아니라 또 사진 촬영도 상당히 많습니다. 맞아, 팩트만. 어, 팩트만. 팩트는 정확하게. 그러면 이게 사인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도 뭐 행복하세요, 뭐 건강하세요. 이렇게 네. 약간 문구 네. 써주는 것도 있어요? 그렇죠. 이름만 쓰진 않습니다. 어. 또 메시지 꼭 남기는데. 네. 요즘에 자주 쓰는 메시지는 제가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. 네. 제 인생 드라마인데 네. 그 드라마 대사 중에서 어. 나는 내가 애틋해. 니도 너를 애틋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혜자의 대사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누구누구님을 애틋하게 생각합니다. 몇 년, 몇 월, 며칠 박준형 이렇게 쓰죠. 애틋하게 생각합니다. 네, 저는 애틋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자신의 인생을. 네네. 사실 아내도 애틋합니까? 아, 그러죠. 아, 그러죠. 대답이 좀 요즘에 사실 대답이 좀 힘이 없으신데. 네. 물론 근데 요 며칠 사실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. 아, 요 며칠 무슨 일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요? 아니, 뭐, 아니 저기 뭐 더워서 저희가 들어드릴게요. 변호사님! 뭐, 왜 그래? 저희가 들어드릴게요. 무슨 일이에요? 저희가 아내 전문이거든요. 네, 네, 네. 무슨 일이에요? 왜요? 큰 일이 있으신데. 변호사님이 이게 뭐 수임료는 우리는 수임료 안 받아요. 네, 저희 예. 사람을 많이 못 만나고 살아서 그러나? 약간의 뭐 우울감도 있고요. 사모님께서요? 사건이 아 제가 그래요. 네. 사건이 이런저런 사건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네. 그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또 이렇게 개인 역량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아. 하다 보니까 사실 요 며칠은 누워 있는 시간이 깨어 있는 시간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. 턱걸이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여기 막 결려가지고? 예? 네? 운동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? 아니 결린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뭐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우울해요.